한미 FTA 체결을 앞두고 우리 농가들이 또 어려움을 겪지만 위기를 또 기회로 맞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그 중국산 식품, 국산 그 그림의 메라민을 선물해가지고 중국 그 영화들이 50명이 죽는 사건이 발생해가지고 한국산 그림을 안전하다 해서 한국산 그림과 끝이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은 지난번 쓰나미 후쿠시마 사태 때문에 그 방사능 오염으로 해서 안전성 때문에 일본 식품을 기피하게 되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국산 식품이 쓰게 됐었습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 1000km 이내에 인구 100만 이상 있는 도시들이 굉장히 15개 이상 밀집되어 있어서 시장이 풍부하다. 국가 식품 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해라는 특별법을 제가 발의했습니다. 2단계 사업은 결국 국가의 예산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최대 기업이라고 하는 FA 하이닉스가 공장을 이전해서 신설하려고 했는데 그게 무려 120조예요. 그걸 유치하는 지자재는 누가 나는 겁니다. 서울과 가장 근접한 용인의 건설지구.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파워가 엄청납니다. 국가의 군영발전은 우리 헌법상에 남아있는 이념에 불과한 공영들입니다. 지방에 아무리 노력해도 유능한 기업 절대 오지 않을 겁니다. 국가 식품 프로젝트가 성공하려고 하면 저는 좋은 기업체가 와야 할 지역에 가면 사람이 없다. 저는 국가식품 클러스터라든가 우리 지역에 사는 일의 길이 기업을 유치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이 지역이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기업체가 안 오기 때문에 국가가 예산을 투자받는 것이 우리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건 국가 안보 차원에서 다뤄야 된다고 할 신념 문제는 우리 식품주 의식주 중에서 먹는 거는 안 먹으면 죽어요. 있는 거 사는 거는 급하면서 사고 뭐 나중에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을 혁명하고 접목을 해서 정말 세계적인 메이커를 좀 만드는 그런 시발점이나 토의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기대감과 희망을 갖습니다. 이 특례 육성법이기 때문에 육성지원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특례가 많이 들어갑니다. 특별법에는. 그런데 이 특례 규정을 이렇게 반영해서 특별법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좀 의원입법이 좀 많이 발의가 되고 또 실제로 부처 협의도 없이 통과되는 법률들이 꽤 있습니다. 있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게 그 법률은 통과시켰는데 이 법률을 통과시킬 때 부처 협의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나중에 하위법령을 정부에서 만들 때 이 대통령령은 차관의 국무회의를 다 통과해야 공포가 되는데 부처 협의가 안 돼서 하위법령이 만들어지지를 못해서 결국 법률도 결과적으로 집행을 못하는 그런 사례들을 제가 종종 봐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의 명칭이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라고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명칭의 문제점은 농식품부에서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입법 요구를 해서 지원센터의 명칭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으로 이렇게 명칭을 바꾸는 걸 이렇게 입법 예고를 한 4월 말까지 입법 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농림부에서 이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정부 입법으로 이렇게 입법 예고하고 추진하는 거 보면은 농식품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특별법을 통과시킬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이게 통과가 되지 주무부처에서 이렇게 의지가 없으면 사실은 통과하기가 무척 힘듭니다. 사실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1단계와 2단계는 같이 시작했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 되고 하나 넘어가는 단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2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국가식품 클러스터 안에 산업단지가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산업단지가 들어오게 하려고 그러면은 인력이 들어와야 되고 어떤 그런 것이 필요하던데 단지 이렇게 산업단지가 목표로 된 것이 아니라 들어올 수 있도록 어떤 소프트 파워적인 거 아니면 인력적인 거 그런 것들이 같이 시작을 됐어야 되는데 뭐 산업단지가 아니라 위상 제고 쪽으로 경쟁력 제고와 브랜드 가치 그런 쪽으로 목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사실은
뭐 2단계도 처음 시작했어야 된다. 4차 산업혁명은 생산혁명이 아니라 생활과 제도혁명이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4차 산업의 핵심 키가 뭔가, 하드웨어는 우리나라에서 잘합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가 근데 문제예요. 왜냐면 컴퓨터는 잘 만드는데 우리가 경쟁력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빅데이터예요. 근데 빅데이터가 얼마나 많은 빅데이터를 만들고 그걸 갖다가 잘 정리를 해가지고 기업에 주고 국민을 주는 것이 가장 큰 것이기 때문에 기품 클러스터에서도 2단계, 저는 2단계가 지금이라도 시작돼야 된다고 하는데 빅데이터에 좀 관심을 써야 되는 거고, 그래서 생산이 아니라 삶이라는 거고, 4차 산업의 가장 큰 거는 탈중앙 집중화, 그 다음에 개인 맞춤화, 가치 공유화, 그 다음에 생활혁명이라는 거를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기업들, 지금 식품 대기업들 많이 만나고 있는데, 대기업들이 고민하는 한계 같은 고민은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아닙니다. 어떻게 팔까 합니다. 우리가 이게 직면에 있는데, 우리가 국가식품 클러스터에서도 이런 쪽에 대기업이라든지 기업의 니드를 갖다가 도와줘야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대기업들도 아니면 중소기업들도 가장 문제가 어떻게 팔까에서 브랜드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가 가장 문제고, 앞으로 식품산업은 생활과 건강, 그 다음에 이런 브랜드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한결같은 고민이고,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게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이 클러스터 주변의 지역에서 조차도 많이 익혀지고, 좀 그냥 산업단지 그런 개념으로 흐른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냥 단순히 경제적인 논리, 그냥 지금 담당 부처에서는 그런 게 가장 우선이겠지만, 그거보다도 조금 더 큰 그림을 보시고 좀 더 투자를 하고 논리 어떤 기반을 구축하는 그런 데 조금 더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단계와 2단계를 맞물려가지고 R&D, 융복합, 공공기관 시설, 이런 기업이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의 식품 경쟁력 하나에 축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입주기업, 여기 실주민으로서 정말 현실은 2단계 사업이 될지 않을지 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정말 나중에 남는 것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나중에 사람을 가고 다 국가의 가치와 산업과 미래의 후손의 목걸이만 남을 겁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기업도 환원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우실 때 진짜 100년도에 50년도에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에너지의 식품이 조금이라도 갈 수 있으면 프랑스보다 이태리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돈도 투자하고 사람도 투자하고 실질적으로 좀 다가갈 수 있는, 입주 기업들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좀 모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기업들 또 이 식품 쪽에서 앞서가는 국가들은 지금 식품에서 어떤 영감을 얻을 거냐, 이 산업에서 어떤 그 가치를 만들어낼 거냐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도 이제 좀 인식을 어떻게 바꾸느냐, 국가적인 국민들이 바꾸네,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좀 한편은 답답하기도 하고, 저희들이 비치마킹했던 네덜란드 푸드밸리 새로운 이제 단계가 어디, 뭘 하냐면 월드 푸드 센터라는 걸 만들기 시작합니다. WFC라는 2차로, 그러니까 푸드밸리의 인접에다가 세계 식품을 끌어가는 센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다양한 푸드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거기다 모으겠다는 겁니다. 단순히 네덜란드 뿐만 아니라 세계의 식품을 거기서 세계의 식품 생산 소비자, 생산자, 연구자, 교육자들이 다 모여서 거기 논의하고 기관들도